모실 가수 어떤 가수인지 아세요? 이번에 모실 가수는요. 네. 바라만 봐도 멋있어. 옆에도 옆을 봐도 멋있고 앞을 봐도 멋있고. 멋있고 디테일을 봐도 멋있고 예. 멋있는 유진 가수님. 네, 한번 모셔볼까요? 예. 네. 네. 야.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박수 주세요. 네. 오,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가수 유진입니다. 야. 아니. 저기 내려가야 되겠어. 나랑 같이 MC 보게. 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목소리가 무게감이 쫙 들어오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어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저는 전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싸들어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예. 야, 전국 가수네. 예,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네. 제가 타이틀곡 바람 같은 여인, 여인을 잡으러 전국 팔도를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바람 같은 여인을 옆에 두고 무슨 어디로 팔도로 싸다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왔는데 네. 유해준 가수님을 처음 뵀는데 예. 여기서 잡았다. 아 그랬어? 제가, 예, 예. 나 그럼 마이크 놔도 되겠어? 아 놓지 마시고요. 둘이 MC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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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유 네. 아니, 역시 좀 비슷하세요. 얼굴도 네? 비슷하고 오늘이 같아. 네? 아, 진짜? 네 오늘이 같아요. 유해진 가수님 유진. 그러니까. 아. 이름 성도 아, 똑같네. 예, 예. 아니 아버지한테 그거 좀 물어보셔. 진짜요? 가짜요? 진짜입니다. 진짜요? 어디 유시요? 아 버들 유시입니다. 아 그럼 나는 모금 더요.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맞습니다. 야, 아, 좋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바람 같은 여인을 홍보하고 다니시는데 좀 힘든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다 극복하고 계셔요? 일단은 접종을 다 했고요. 네. 하면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네. 철저하게 방역 소독을 하면서 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지만은 네. 이게 한번 공연할 때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네. 비대면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들 네. 힘든 와중에도 그래도 네. 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안전하게 노래를 네. 부르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니 요즘 같을 때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네.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그럼요. 나는 지금 오늘 무대 처음 서보는데. 오늘이요? 주로 많이 하듯인데 뭐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시고. 네. 나 처음이요. 아니 지역이 저기 청주라고 들었는데요. 예, 청주입니다. 예, 청정 지역 아니에요 그쪽은? 예, 그쪽에서 네. 저번에 그 영재와 만송이라는 그 두 분이 저를 글로 오라고 해서 누구, 영재는 네. 누구고 만송이 누구요? 아 영재 가수님은 이분이시고요. 우리 그 만송이 가수님은 저분이시고 옆에 저분이십니다. 네. 아주 뭐 미남 미녀 예, 두 분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청주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야 역시 옆에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행복하시겠어요. 네. 아 멋쟁이 분들이고요. 아, 너무 멋쟁이? 인기. 근데 인기가. 유진 가수만 못해 멋쟁이 아니야. 아. 에너지가 넘치는 가수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아주 어떤 무대든 에너지 있게 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우리 아. 유진 가수님 네. 노래 한번 크게 한번 예, 소개해 주시죠. 왜 나한테만 소개하래? 아, 제가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멋진 가수입니다. 요즘은 바람 같은 여인으로 네. 대한민국을 아주 싹 잡으러 다니는 가수 바로 그 남자의 주인공 유진 가수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같은 여인. 여인아 나의 여인아
술 한 잔을 마시면서 달래보지만 아픔만 더해간다고 난 몰래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사랑했던 나의